예,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먼길 왕림 하셨는지, 아니면 가까이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멀리서 왔는데요. 택시기사님이 여기서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저쪽 그 멀리 무슨 승리교회 넘어 먼 음식점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한 5분은 더 걸린 것 같아요, 차로. 근데 그 택시기사님 말씀이, 당신은 잘못이 없으시대요. 내비가 잘못이라고. 아, 근데 진짜 제가 그 뒤에 앉아서 막 이제 조급해 하면서 막 왔는데, 내비가 가라는 대로 왔는데, 한 바퀴를 정말 정확하게 딱 돌려서 그 자리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니까 승리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참 당황스러운데 기계라서 화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어이없는 내비의 만행을 제가 벌써 두 번째 당했어요. 서해안 쪽에는 갔더니 만조 때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길이 있다고 표시를 해서 하마터면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 어슴푸레한 저녁에. 그래서 내비를 100% 신뢰하면 안 되겠다. 이 기계를 100% 신뢰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이따 이제 조금 그 쉬고 두 번째 그 시간 할때 이제 저랑 같이 읽으면서 이제 확인해 보실 건데, 왜 나눠드렸냐면, 이거 보고서는 이렇게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거기 이제 한꺼번에 보시고, 거기서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자, 뭐 오늘 지금 여기 불교 사원에 절에 와 있는데, 불교 건축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좀 생각이 되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예. 불교 건축이 뭔지는 아세요. 그럼 불교 건축이 예를 들어서 뭐뭐뭐가 있다는 거는 아시죠? 예. 한번 예를 들어보실까요? 뭐가 있나요? 네? 대웅전. 삼성각? 대웅전 다음에 삼성각, 산신각이 나왔어요. 네. 또. 자, 제가 요거를요, 한번 빠르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불교 건축의 대표 선수들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왜 이러한 그 건축이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뭐 탑이나 불상의 사진도 같이 있어요. 사실 그걸 알고 나면 불교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다지 어려울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건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죠. 근데 건축의 대명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사시는 집. 아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아파트. 그게 바로 건축의 대명사죠, 우리가 사는 집. 사실 그래서 한국 건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 서양 건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 또뭐 중국 건축사든, 어느 나라의 건축사를 공부를 할 때도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건축의 유형은 바로 집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집을 가장 많이 지어서일까요? 지금 남아있는 게 집밖에 없어서요? 그러면 왜 집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부할까요? 시작이에요? 다른 건물은 없었을까요? 실제로 이제 인류가 그 어떤 기능에 따라서 공간을 분류해서 어떤 것은 종교 건축이고 어떤 것은 학교 건축이고 어떤 것은 주택 건축이고 뭐 어떤 것은 창고고 이거 다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하느냐? 사실 집자리 유적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나머지 건축 시설들을 발굴을 했어도 정확하게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어떤 용도로 어떤 그 활동이 있었고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를 알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쵸. 그거를 입증하는 어떤 유물들이 나와야지만 그것이 어떤 건물이었겠다. 가령 뭐 병원이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주사기, 뭐 가운, 붕대, 뭐 하여튼 우리가 아 어떠한 용도의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물건들 있죠. 그런 것들이 함께 나왔을 때 우리가 아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알수 있는데 그럼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왔겠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릇. 역시 부살님들이니까. 그릇 또. 그렇죠. 아궁이 용도의 그 조리 용도로 사용했었던 그런 시설물.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집자리 유적이겠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았었고,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불교 건축으로 돌아와서, 불교 건축을 여쭤보니까, 대웅전은 다 누군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대웅전은 뭐하러 가는 곳인가요? 부처님 뵈러 가는 곳, 또. 기도는 어디로 하러 가세요? 산신각? 바로 산신각이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쵸? 아니, 사실 모든 불전에서 다할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산신각, 삼성각이 두 번째로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산신각, 삼성각은 어떻게 해서들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산신각, 삼성각은 사실은 저희 어머니 연세, 지금 한 80세 되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던 곳이고, 지금 제가 상당히 젊어 보이죠? 예, 근데 저도 60년대에 태어났어요. 60년대에. 60년이 아니고요. 아, 그래서 저도 좀 다녀봤는데, 저는 그렇게 산신각, 삼성각 이렇게 잘안 가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뭐 이제 그, 뭐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들 가셨어요? 잘안 들리는데요. 그냥 가시니까? 네. 근데 대웅전하고 산성각, 산신각을 비교해 봤을 때확 눈에 드러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헷갈리니까요. 자, 이쪽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렇게 하실게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뭐가 차이 나는 것 같으세요? 건물의 크기? 예, 가운데. 위치, 단층. 예, 이제 공부 다 하셨어요.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 아세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크게 이제 위치가 차이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웅전이 큰가요? 산신각이 큰가요? 왜 그게 그렇게 크기가 차이가 날까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절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부처님이셔서 주인집은 크고 새 들어온 사람은 작게 살고 그걸까요? 지존불이 모셔져 있으니까 대웅전은 크고 그 산신각은 누구를 모셨는데요? 뭐, 지금 다막 중구난방으로 되게 많이 아시는데 정리가 안된것 같아요. 제가 그, 왜 그렇게 됐는지, 크기의 차이, 위치의 차이 하게 됐는지를 오늘, 깊이는 아니고, 그냥 아주 얇은 지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을 시작을 해서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는 데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제 그냥 들어왔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삼보 사찰이라든지 뭐그 경상남도나 전라도 쪽에 가면 이제 커다란 대찰이라고 하는 곳에는 대부분 자동차가 지나들도록 커다란 크기의 문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거기 문은 자동차를 타고 쑥 지나가고 그다음부터 주차장에 내려서는 여기서부터 모두 다 걸으시오라고 하는 문이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주문.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것이 이제 일주문의 대표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던 사진 중에 그냥 이제 가져온 거예요. 최근에 만든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보실 수 있으시죠? 한자로. 예, 뭐라고 써 있나요?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 어쩐지 읽어보시라고 했더니 아 여기 안 보이시는구나. 아 좋은 기회였는데. 코끼리상, 그 다음에 임금왕, 매산, 열개, 마음심, 절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산, 계심사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디 사찰에 들어갈 때 그 어디 어디 산문이라 그래서 그 산에 보통 사찰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을 앞에 붙이고 그리고 어디 어디 절에 일주문이라는 말은 특별히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일주문이라고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가셔서 아시다시피 건물이 한두 개로 끝나질 않죠. 왜 그렇게 건물이 많은지는 아세요? 아까 대웅전과 산신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웅전과 산신각 외에 다른 건물들이 훨씬 더 많죠. 그 두 개를 빼고서도 뭐 아까 누가 지장전도 많이 가시고 관음전도 많이 가시고 또 어디 가세요? 관음전, 지장전, 명부전, 뭐 예? 나한전, 영산전, 팔상전 뭐 무지무지 많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들어가는 과정에 따라서 이제 진입하면서 이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문은 제가 지금 이 바탕화면에 써 놓았듯이 사찰에 들어서는 들어서면서 만나게 되는 문 중에 가장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문이에요. 이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자의 기둥주자를 쓰기 때문에 사실 말 그대로 하면은 기둥이 하나 있는 문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는 아니고요. 기둥이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마음, 일심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이 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수행의 그 과정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이 문이 굉장히 상징적인 문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문에 문이 달렸던가요? 안 달렸던가요? 문짝이. 근데도 문이죠. 예. 자, 너무 잘 아셔서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찰에 가면 요즘은 이게 거의 유물로 전락해버리고, 아, 당간지주래. 그냥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 버리지만, 과거에는 여기다가 깃발을 꽂아서요. 높은 깃발을 꽂아서 멀리서 보면, 아, 여기가 사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대체로 이렇게 남아있죠. 이렇게 남아있거나, 그, 청주에 가면은, 아니, 청주의 그, 용두사지 당간도 남아있고, 그리고 계룡산 갑사에 가면은 또 철당간이 남아있어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삐죽하게 세운 그 당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당간 위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알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사역이 정비되다 보니까 이 당간의 위치가 일주문 원래는 이제 바깥에 있어서 뭐 알리는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일주문 안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찰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시면 아, 이게 완형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가운데에 이 지지하는 기둥이 서 있었다. 그것이 지금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 뭔가 좀 연상되게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괴불 때 비슷하게 그 대웅전 좌우에 괴불을 걸 때 좌우에 마련해 놓은 그 괴불 때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그게 당간지주일 수는 절대로 없겠죠. 그 앞에다가 바로 하진 않았을 테니까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도 많이 만나시는 문이죠? 예, 천왕문. 왜 천왕문인가요? 네, 답을 다 써놨어요.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을 봉안한 정각. 그러니까 수호신이니까 여기에는 대부분 상을 봉안을 하겠죠. 아까 일주문에는 상이 없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배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천왕을 봉안을 했기 때문에 사천왕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보통은 줄여서 천왕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천왕상이 좌우로 두 구씩 이렇게 봉안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동북 서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 방의 위치는 시대에 따라서 또 사찰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많이 참고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시면 여기 이렇게 그냥 절하고 이제 지나가시기 바쁜데 그 유물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이렇게 안내 문안 보시죠? 이제 거기에도 자세하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미술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많이 가시는 분은 해남대왕사에는 동남서북이던데 여기 오니까는 동북서남이네 이게 이제 보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보시다 보면. 근데 그게 한 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많이 훈련을 하시라고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불상을 하실 때또 불상 공부하실 때 배울 거니까. 자, 그다음에 만나게 되는 분이 금강문입니다. 금강문. 보통 이제 뭐 천왕문이 있고 금강문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천왕문 없이 그냥 문을 두고 인왕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대체적으로 커다란 사찰에는 이 문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더라. 순서대로 나타날 때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그 인왕역사상이, 인왕상이 두 구가 이렇게 좌우로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인왕상 중에 되게 유명한 것을 보신 적이 다 있어요. 어디서? 석굴암에서. 석굴암에 가보시면 그 입구에 좌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못했지만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석탑의 문 형상 좌우에 새겨져, 그 조각으로 새겨져 있기도 하고 또 석굴암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강문 안에 인왕역사상을 두 분을 세워놓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지장전이나 명부전, 이런 곳에도 가보면, 문 입구 좌우에 인왕상이 이렇게 한 구씩 새겨져 있는, 봉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역할이 뭐겠어요? 문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뭐다 가보셨겠지만, 일본의 호료지, 법룡사라든지 또 나라에 있는 도다이지, 동대사 같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커다랗고 부리부리하게 무섭게 생긴 그 인왕역사상이 좌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무슨 문이겠어요? 금강문 또 인왕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도 가면은 중국의 낙양에 가면 당나라 때 여자 황제가 나라를 다스린 적이 있어요. 측천무라고 들어보셨죠? 무측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측천무가 새긴 동굴이 아니라 석굴이 있어요. 그 봉선사동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불상이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요. 측천무의 얼굴을 그대로 본따서 새기라. 뭐, 그렇게 해서 새겼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봉선사동에도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똑같은 포즈의 인왕상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불교의 그 이미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의 그 어떤 수호신으로서 정착이 되어서 중국, 한반도, 일본 이렇게 거쳐가서 정착된 그 수호신의 한 체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경우도 있고 아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백담사 내에 있는 금강문 안에 이 인왕상이 있습니다. 근데 인왕상만 해놓기가 뭐하니까 왜냐하면은 이 건물에 폭이 있으면은 이 측면폭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면폭과 측면폭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상을 넓적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앞뒤로 해서 지금 두 상을 좌우로 두 상, 두 상씩 놔둔 거예요. 자, 불교 조각 배우셨죠? 지난주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상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코끼리를 타고 있고 사자를 타고 있죠?
예, 어디가 문수고 어디가 보현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외우세요. 사문코보라고. 저안 외워질 때 그렇게 외웠어요. 사자탄 문수보살, 코끼리탄 보현보살, 사문코보.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대부분 외워서 시험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인왕상 옆에, 예, 여기는 지금 사실 그렇게 관련은 있지 않은데 대부분 이렇게 저 문수보현보살상을 인왕문 안에 이렇게 봉안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보실 것은 이제 이 인왕상의 포즈가 사실은 거의 같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탑이나 석굴암 내나 또는 중국의 석굴이나 일본에 있는 사찰들이나 이런 곳에서 볼수 있는. 그왜 같을까요? 뭔가 하나 교본이 있었겠죠.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하신 불상 연구자분이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어디서 나오더냐? 무술책에서 나오더래요. 관법. 그래서 싸울 때눈 찌르기, 머리통 때리기, 뭐 이런 자세에서 나와갖고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주먹을 쥐고 있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권법에서 이 포즈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문을 다 지나고 나면은 이제 루가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지방에 가서 만나게 되는 대찰들. 또뭐 경기도권에서 이제 대찰이라고 하면은 수원 그 화성 용주사 정도를 얘기를 할수 있는데 전부 거의 대부분이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 루가 등장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찰의 가장 중심되는 영역을 시작하는 그것을 알리는 위치에 루가 만들어지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또는 조선 전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루가 중심 영역에 가장 전면에 배치가 됐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이 루가 가장 중심 영역에 전면에 배치가 되는 이런 방식이 향교나 서원에서도 나타나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나중에 뭐더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룰을 지나가는데, 룰을 지나갈 때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지나가던가요? 봉정사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여기 지금 사람 서 있는 요 가운데, 이루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이제 루하 진입이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 루의 이 세운 높이가, 이 기둥 높이가 경사지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이 높이가 짧으면 측면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루를 지나가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문몇개 지나왔어요? 네? 문네 개? 문세 개. 그럼 이제 루 하나. 이렇게 왔는데, 자, 건물이 어떤 것은 루라고 할 만하게 건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어떤 것은 문이라고 할 만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차이가 나죠. 문은 문이에요. 문은 다른 거랑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일조문만 문짝이 안 달렸고, 다른 것들은 문짝이 달렸어요. 그럼 이 루에는, 루 아래 이 진입하는 문에는 문이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달렸어요. 예, 열려져 있으니까 몰라가 정답입니다. 대부분 달았는데요. 이제 요즘에 그 봉은사 같은 데는 다시 지으면서 그냥 이렇게 뻥 뚫어 놓은 데가 많죠. 금산사 같은 데도 그렇고, 이제 여기를 그냥 아예 다 뚫어 놓아 버린 경우가 많죠. 근데 예전에는 달았습니다. 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사실 하나 보실 것은, 아, 잘안 보이시는구나. 여기 지금 북. 그 다음에 운판, 목어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용도가 뭐겠어요? 루지만 종루, 북도 달렸으니까 고루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예불의식에 활용이 되는 그 사물을 여기다 지금 다그 걸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다른 곳에 있었던 것들을 여기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루의 용도는 이렇게 그 사물을 모아놓고 예불의식에 그 관련되는
그런 것을 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변형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루의 변화가 사찰의 변화를 살펴볼 때 가장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제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죠. 어디? 여기. 여기를 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가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죠. 여기는 그 계심사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루를 지나오면 여기는 루하 진입을 하지 않고 이쪽 좌우 측면으로 돌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계심사는. 절 마당에 이렇게 탑이 있고 그리고 절 마당에 네 사방으로 건물이 다 둘러차 있죠. 요걸 이제 사동중정형이라고 합니다. 건물 네 동이 가운데 마당 하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사동중정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동중정형이라는 이러한 배치는 조선시대, 그것도 후기 들어서 많이 나타나는 배치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저 웬만한 절에 가시면 거의 이와 같은 배치를 보실 거예요. 그 여기서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면 탑이 있고 없고 차이. 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탑이 있고 없으면 뭐 1탑 또는 무탑 뭐 이런 식 배치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탑이 있고 없고가 건물 전체의 배치를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그 탑의 유무로 그 얘기를 하려면 탑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거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황룡사 9층 목탑이 얼마만큼 컸었을지 잘 가늠이 안 되시죠. 들어보기는 하셨지만. 신라 밀레니엄 파크에 가면은 이렇게 모형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면 이 정도일 거다 해서. 근데 그것 갖고도 사실 가늠이 안 되고요. 아파트 20층 높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정도 높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탑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그 거대한 목탑이 사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는 아, 1탑 1금당, 1탑 3금당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1탑이니 무탑이니 이 배치를 논하는 것이 탑의 유무로 얘기하기에는 건물의 크기가 지금 훨씬 더 크고 건물의 크기와 향으로 사찰의 입지를 그 좌지우지할 정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탑의 크기로, 탑의 용으로 그 사찰의 배치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죠. 자, 이제 여기 왔어요. 자, 건물의 외양을 보시고 어디가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요거 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안양루라고 써 있습니다. 안양루. 예, 요거는 루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이 문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건물인지 맞춰봐야 되는데 무슨 건물일 것 같으세요?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지금 빛이 안 좋아서 확연하게 차이는 안 나지만 기와지붕인 것 같죠? 또 뭐가 같아요? 크기요?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루가 더 큽니다. 모양 비슷하죠? 예, 요사채입니다, 요사채. 저는 여기서 과일 접대를 받았어요, 여기 가서. 예,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근데 어디는 루고, 어디는 요사채고, 어디는 그 불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건축에 드러나는 외형만 가지고 이게 무슨 기능의 건물이다를 이 목적 건축에서는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장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이 사시는 또는 임금님이 절에 오시는 오셔서 머무시는 건물이라고 할 때 아무데나 머무르라고 하겠어요? 그 절에서 제일 잘 짓고 제일 깨끗하고 좋은데 기거하시라고 하겠죠. 그럼 주지스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제일 좋은데? 아니에요. 그건 주지스님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그거는. 예. 제가 봉은사 가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제일 좋은 곳에 계실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 건축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아파트는 아파트다워야 되고 병원은 병원다워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전통적인 목조 건축에 있어서는
내부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 행위를 하는 공간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대웅전 또는 뭐 요사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이름을 명찰을 붙이는 것이지, 그 외의 건축의 외형적인 요소, 나이 생김만 가지고서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시면 뭘잘 보셔야 되겠어요? 건물에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현판, 뭐 또는 편액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죠.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안 붙어 있으면은, 아, 이거 위치상 봤을 때, 생김으로 봤을 때 이건 루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루는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벽이나 문으로 막지 않았어요. 사방으로 원래는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다 창문들을 달아요. 그래서 강당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대중방으로 많이 씁니다. 예. 뭐그 초파일 날 같은 때그뭐 대중공양을 할때 활용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대방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뻥 뚫려 있었다. 그래서 여름에 나기에도 굉장히 좋고 손님 맞이하기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 보셨듯이 이제 사물을 거기다가 걸어놓고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보관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뭐 이렇게 지금 탑이 일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탑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긴 탑이 아닙니다. 무너져서 부재가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절마당에 탑이 있는 사례들을 지금 봤고요. 탑이 있는 사례들은 뭐, 이렇게 여러 모양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 월정사 탑은 이건 고려시대 탑이고요. 직지사 탑도 이것도 통일신라시대 탑이니까 엄밀하게 조선시대 거는 아니지만 옮겨온 거예요. 직지사 거는. 그래서 절마당에 대웅전 앞에 이렇게 탑이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 단일한 그 대웅전 건물로는 조계사 대웅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남한에서 볼수 있는 사찰 중에서. 대웅전, 그 조계사 대웅전 굉장히 크죠? 예. 이게 1930년대에 보천교의 그 태극전을 여기로 옮겨온 것입니다. 원래 불전으로 지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게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짓다 보니까 여기에는 장식도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조계사 대웅전 법당에 들어가셔서 기도만 하고 나오셔서 뭐가 얼마나 화려한지는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가장 눈이 많이 마주치는 위치가 어디세요? 부처님 얼굴? 아이, 그거는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고. 그쵸. 불단에 눈이 제일 많이 마주치잖아요. 이렇게 경을 보다가도 또는 절을 하다가도 눈 마주치는 데가. 그러면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불단이 얼마나 화려한지. 자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볼 기회가 있어서 건물을 그 대들보까지 한번 올라가서 쭉 봤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건물이더라고요.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 그렇게 화려하게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아주 공력을 들여서 화려하게 만든 건물이에요. 그렇다고 또 보여주지 않는 데까지 막 가셔서 이렇게 막 보시고 그러시면 오해 살 수도 있으니까 공개되는 데까지만 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목적을 가지고 와서 보면 대웅전이라고 하면 다 저렇게 클줄 아는데 다 저렇게 크지 않아요. 자, 조계사 대웅전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입니다. 이게 좀 세시기가 어려운데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정면이 일곱 칸이에요. 그럼 측면은 하나, 둘, 셋, 네 칸. 정면 네 칸, 아니 정면 일곱 칸, 측면 네 칸.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물론 그 고대로 올라가면 아까 황룡사 9층 목탑 같은 경우에는 정면 일곱 칸, 측면 일곱 칸. 굉장히 컸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파트 그 20층 높이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대웅전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크느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지금 사찰의 용례를 전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목조 건축, 전통 목조 건축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건물이 세 칸짜리 건물이에요. 정면 세 칸. 근데 이게 엿장수 마음인 것처럼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만큼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목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면 세 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는 이렇게 크고 어떤 데는 이렇게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 대웅전을 규정하는 규칙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그 대웅전이 있고요. 보통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내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의아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불상을 바라볼 때 시선을 가리는 차폐물이 있나요 없나요? 가리는 그런 그 방해물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 공간에도 없죠. 자 그런데 부석사 가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부석사 가보시면 아 웬 기둥이 이렇게 많아가지고서는 앞사람도 가려 안 보여 기대기는 좋지만 그렇죠. 고대의 불전은 그게 이제 고려 후기의 건물인데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불전은 기둥이 세워져야 할 위치에 기둥을 뺄 수가 없었어요. 기둥이 세워져야 할 위치에 기둥을 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굉장히 어눌하면서도 뭐뭐 했습니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우리는 뭐뭐 했습니다 보면은 보다는 요자를 사실 더 많이 붙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흉내내는 무슨 그 일들이 많은데 익숙해지면 중간에 단어를 빼고 뭐 어떤 느낌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거 연결해주는 어떤 그 뭐 아이콘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건축에 있어서도 건축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기둥을 안 세우고 이만큼 넓은 공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도 자, 한번 좌우 옆으로 보세요.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있잖아요. 저기 두 개 지금 튀어나와 있고 왼쪽으로도 두 개 튀어나와 있고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 이 기둥 열에 맞춰서 여러분들 앉아 계신 데에 네 개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제대로가 아니고 그 고대의 방식대로 한다면. 하지만 이거 없이 여기서 지금 이 천장을 받쳐주는 구조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여기는 우리 이만큼 넓은 강당과 같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시장도 그렇고 또 공연장도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워졌을 때에는 이건 지금 이제 조선 전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 이 위치에 기둥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여기 기둥 하나 가고 여기 기둥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둥이 원래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와야 되는데 기둥이 다 빠졌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아, 기술이 발달한 시대겠구나. 이제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리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예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불전에 들어가면은 이런 이제 그 공간이 마련이 되고 부처님 상을 바라보고 예불을 올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